오늘은 공사장 앞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심하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적응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끄럽고 짜증이 나는 기분이 그림을 그리는 내내 계속 이어지죠.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통제된 환경에서 조용하게 그리는 그림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장감.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선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그림을 그리면서 받게 되는데, 물론 뭐 그림 자체가 아름답게 되거나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려졌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제 그림을 보시는 분 중에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외국 분이 계세요. 복잡할 수밖에 없죠. 뭐온 사방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내 그림만 유독 평안한 분위기로 그려진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환경 자체가 번잡스럽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 그림도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바깥에서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물론 집에서 뭐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비슷하게 현장감을 살려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음 같은 걸 내가 내 손으로 조절을 할수 없다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 바깥에서 그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짜 현장감이 그려지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반 스케치는 단순하게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 있는 그 풍경 속에 분위기를 그대로 종이 위에 쓸어 담는다는 느낌. 그게 바로 진짜 어반 스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